출산하고 나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다시 원래대로 되면서 한참 자랐던 모발이 많으니까 얘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 휴식에 들어가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출산 후 탈모 때문에 고민이에요.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임신을 시작하시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머리숱이 막 많아져요. 빠지는 머리가 적어지는 거죠. 휴지기로 들어가는 우리가 머리가 일부는 성장기에 있고 일부는 휴지기에 있어요. 보통 한 90% 정도는 성장기, 10% 정도는 동면에 들어가서 이제 바깥에서 안 보이는 뿌리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성장기 모발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머리숱이 좀 더 많아집니다. 임신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출산하기 전까지 머리숱이 늘다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다시 원래대로 되면서 한참 자랐던 모발이 많으니까 얘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 휴식에 들어가는 거죠. 휴식기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출산 후 탈모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맞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. 길게 1년 정도 보고요. 1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됐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유에 있어서 탈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탈모가 진행됐을 그 흐름에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출산 후 탈모는 한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, 그래서 그 정도 기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